방송인 박나래가 이시영 서지승 결혼식에서 부케를 받았다. 전날 25일 박나래는 제주도에서 열린 배우 이시연 서지승 부부의 결혼식에 참석했다. 이날 박나래는 부케 받는 영상을 공개하며 원래 부케는 머리로 받나요? 부케 받고 나니 정말 머리가 띵하네요. 라고 썼고 해시태그 내 인생 첫 부케 해시태그 6개월 안에 못 따면 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영상을 보면 박나래는 여러 사람과 부케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는데 서지승이 던진 부케가 박나래의 머리에 딱 하고 붙어버렸다. 박나래의 모자가 날아가 버릴 정도. 뒤에서 지켜보던 한혜진은 머스키하는 박나래에게 모자를 다시 씌워주는 스윗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 2018년부터 공개 연애를 해온 이시연 서지승은 눈 오는 크리스마스에 제주도에서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다.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이시연과 함께 출연하며 친분을 쌓은 박나래, 한혜진, 기안84 등이 참석했다. 도혜민 에디터, 하이민, 두의 퍼프포스트, 케이아.